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오늘은 JB가 가수로 데뷔한 지 3678일째다. 이어. 맞으면 O, 틀리면 X. OX 중 재범이 형의 선택은? 하나, 둘, 셋. 됐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네. 자, 정답은요? 맞았다. 네. 정답은 O였습니다. 언제 데뷔했는지 기억나요? 정확한 날짜를 기억해요. 2012년 5월 24일이었어요. 오! 네, 2012년 5월 24일 날 JJ 프로젝트로 데뷔를 하고, 네. 가수 데뷔는 그거였죠. 그러고 나서 드림하이가 전에 있었는데, 드림하이는 솔직하게 기억을 못해요. 그거는 좀 기억하기 어렵더라고요. 네, 어려운데. 네. 언제가 왠지는 모르겠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네, 드림하이는 뭔가 기억하기 어렵더라고. 네, 근데, 네. 네, JJ 프로젝트는 2012년 5월 24일 날 아주 패기 있게 목 아프다! 네, 그거 저 아니었어요. 아, 그치. 목 아프다는 참고로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자, 정확히는 진짜 재범이 형은 2012년 5월 24일 JJ 프로젝트로 데뷔를 했고 6월 18일 오늘 JB가 데뷔한 지 3678일이 맞습니다. 이제 갓세븐 데뷔 날짜로는 오늘이 3076일이고 네. 처음 데뷔했을 때 생각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그냥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해서 그냥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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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러면서 했는데 일단은 그때는 왜 그랬지? 그때 느꼈던 그때 심정은 왜 진영 그랬지? 형이 야 애들이 좀막 그냥 막 해, 막 해 할때형 그건 좀 이라고 한 만 번쯤은 했을 걸. 얘기해봐도 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네. 그리고 그 탈색머리. 왜 근데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아니요, 탈색머리까지는 괜찮은데 그 스타일이요? 이 피스를 도대체 왜 붙였을까? 그리고 탈색머리 한 이후로 네. 제 머리에 가출한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가출을 시작했구나, 네, 가출이 애들이. 시작됐고, 네. 뭐 3번 친구가 탈출한다든지, 뭐 약간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그 당시에 머리는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뭐 그냥 뭐 진영이 형의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근데 그때 당시 때 탈색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아, 그때 진짜로? 당시까지만 해도. 그때 당시는? 그냥 샵 가가지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선 그냥 앉아 있었는데 어느샌가 자고 눈을 떴는데 노란색이 돼 있어. 그리고 피스가 달려있고. 그래서 그치 해야지 약간 이랬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 JB의 꿈과 목표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네. 그때 당시 때는 그냥 주어진 바에 열심히 하자. 내가 뭔가 가수로서 뭔가 열심히 하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한참 걸스 때도 우리가 진영이 형 티칭이 있었잖아요. 네, 그쵸. 거기서 한 소리 듣지 말자. 한 소리 듣지 말자. 한 소리 듣지 말자. 이거였죠. 예. 그쵸. 사실 그게 긴장되니까. 긴장 많이 하니까. 예. 그러면 막 데뷔한 10년 전에 자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진영이 말을 조금 약간 인용해서 뭔지 알것 같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지만 굳이 실패할 필요는 없다. 그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뭐 굳이.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 굉장히 즐거운 모험들을 많이 했는데 그거 말고도 더 좋은 즐거운 모험들이 모험이. 많이 있다. 약간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네요. 네, 여러분들은 가장 즐거운 모험만 하시길 바랄게요. 네, 부탁입니다. 네. 아니, 네. 네. 오늘 좋은 날이니까 약간 기억하려고 이제 함께 한 시간을 이제 기억하려고 찍었는데 저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거를 제가 또 업로드를 하는 쪽으로 좀 기획을 해보도록 더 하겠습니다. 예쁜 네. 사진 많이 올려주실 거죠? 그럼요. 셀카 연습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 더또 같이 맞출 건데, 저는 같이 맞춰야 된대요. 저도. 너님이랑 나랑. 네. 오케이. 일단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케이. 아가새 분들도 맞춰주세요. 자, 이 사진인데, 지금. 헤이 맨!
So easy. 야, 이거는 처음부터 너무 쉬운데요? 네. 네. 자, 정답 말할까요? 말하실래요? 저 알아요. 아, 자신 있어요? 자신? 근데 약간 그 앞뒤에 순서가 헷갈려요. 앞뒤에 순서가 뭐가 있지? 앞뒤 순서가 없는데? 앞뒤에 순서가 순서가 헷갈려요. 자, 얘기해 주세요. 자, 저는 일단 JJ 프로젝트에 아, 나 정답 없는데? 오늘 내일? 내일 오늘 뭐야? 안녕하세요. 언제 왔어? 네, 진영이 형 우리 아가씨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수의 진영입니다. 네, 오늘 재범이 형 첫 단독 노스텔직 팬콘이 네, 데뷔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보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딱 제목처럼 향수를 느껴지게 하는 그런 것 같은데 네. 사실 비하인드가 있어요, 여기 오기까지. 뭐죠? 말해주세요. 네. 저를 계속 초대를 안 하길래 아니, 나는 이게 아니, 제가 무대 감독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 좀 불러달라고 아, 좀 초대해달라고 해서 중간에 딱 파트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오게 됐습니다. 사람 뭘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들려고 왔습니다. 아까 사냥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없애버리려고 왔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어요. 너한테도 비밀로 해달라 했어. 나 깜짝 놀랐어. 저도 아니? 뭔? 노래가 이렇게 크게 나오길래 갑자기 에이 설마? 나는 갑자기 그냥 너랑 나랑 웃고 나서 빵 터졌길래 아 우리가 같이 웃어서 빵 터졌구나 했는데 갑자기 누가 뭘 끌고 와 막 이렇게 영재 오늘 내일이라 하려 했지 너. 아니요? 너 반대로 하려 했잖아 지금. 내일 오늘이요. 내일 오늘. 오케이. 내일 오늘입니다. 잘 지냈어요? 아 그럼 형 머리 자를 때 시안이 저였다고 하던데.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야. 네. 오케이. 아 저기요. 그럼 일단 네. 형 10주년이니까 한번 켜보자. 그 안에 있어 안에. 뭐야 언제 왔어 근데? 나 한 30분 전에. 아 진짜? 네. 자 여러분 10주년 축하합니다 한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10주년 축하합니다. 10주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재범이 10주년 축하합니다. 네, 일단 네. 잠깐만 이거 재범이 형이에요? 이게 저라고요? 아니야 제이비야. 재범이랑 제이비는 달라. 아 그치. 얘는 잘생겼잖아. 제이비는 잘생겼어. 우리가 아는 재범이는 좀 달라. 그치 조금 다르죠. 일단 진영이 형 편하게 앉아. 진영이 형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세요. 형 10주년인데 제 근황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아 중요하죠. 그래도 네, 한번 얘기해주세요. 같은 10주년인데 아, 네. 유미의 세포들 2가 방영 중이고 다음 드라마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벌써? 네 앨범 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 진짜?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앨범? 나도 가수야. 내 본업은 가수야. 좀 이따가 뭐 뱀뱀 들어오고 뭐 유겸이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 아니죠? 아 일단 없더라고. 네, 큰 기대하지 말아요. 나도 내가 연락했는데. 아 그럼. 여기 직접 오는데요. 아니 그쵸. 네. 아 초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다들 네. 바쁠까 봐 네, 얘기를 못 했어요. 둘은 어떻게 지냈어요? 뭐 팬들은 다 들었겠지만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요? 잠깐 저희끼리 사담 좀 하고 여러분 잠시만요. 아니 단톡방 못 봤어요? 봤는데 네. 영재는 막 와인잔 들고 슈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끼를 그냥 장난 아닙니다 이번에. 네. 아 근데 나도 그 생각 하긴 했어. 작정 네? 작정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 약간. 아니 여기 그게 내 거 아니고 지금 재범 형 거예요. 아니 뭐 내 게 우리 거고. 아니 그래도 거고 뭐 더 그런 거지. 해야죠. 네. 팬들이 좋아하는 말 너무 잘하죠. 뭐가? 내 게 우리 거고.
아,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왜요? 제가 가슴 콘서트 이후로 네. 아, 제가 뭐 그 뭐 다른 분들을 뭐 이런 헛소리 했다가 맞아. 크게 혼나가지고 제가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네. 백스테이지에서 한 소리 했거든요. 네. 크게 혼나가지고. 그... 아무튼 제가 형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네. 왜 영재를 MC로 택했는지. 아, 나 이제 끝이구나. 아, 어쩐지 큐시 때가 없더라 이제. 아니. 아, 나 이제 좀 약간 감옥에서 풀려난 것 같아. 아니. 영재야. 풀어. 아우, 이제 날라가볼까? 아니, 나는 너 바쁘니까. 너 아, 바쁘고. 이거는 진짜 질문이에요. 왜 영재를 택했는지 이유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다른 멤버들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 나 영재는 좀 뭐. 아니, 영재도 바쁜데. 내가 제일 바빠! 맞아. 영재가 맞아. 지금 제일 바쁠걸? 아, 맞아. 맞아, 맞는데. 그러니까 나는 조금. 그래도 뭔가 편하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네. 아, 그럼 다른 멤버들 활동을 불편하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멤버들 불편하다는 거잖아. 그런 거였구나. 아, 웃기는 친구네요. 야, 10회 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우, 잘한다 형. 아, 네. 펌핑 좀 됐어? 근데 갑자기 막 뱀뱀 나와. 저기서 뱀뱀 나와. 뱀뱀 막 펌핑에서 나와.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JJ 프로젝트 활동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 분위기? 그때 좀 편하게 뭔가 좀 잔잔하게 뭔가 일단 둘이서. 둘만 연락하면 되니까 결정이 빨랐죠. 그치, 그거 엄청 빨랐고. 와, 일곱 명은 진짜. 네, 여기까지. 쉽지 않아요. 아, 일곱 명. 근데 이번에 참 활동 재밌었지 않았어? 전 진짜 재밌었어요, 이번에 하면서. 나 영재가 챌린지 먼저 스포할 때 좀 화가 나긴 했었는데. 아니, 난 이미 약간 올라가는 건 줄 알았어. 아니, 난 어이가 없는 게 노래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끼리 막 노래 부르면서 약간 응원법 하고 막 노래를 다 불러주고 있어. 그래서 막 따라갔지. 그래도 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가스엠 활동이. 네. 나나나. 네. 너무 좋았습니다. 왜? 이거 프롬 좀 빨리 넘겨달라는 거예요. 왜? 프롬 좀 빨리 넘겨달라는 거예요. 아니야. 파트 얘기하려고 그랬지. 아니에요. 파트 얘기하려고 그랬지. 무슨 소리야. 자, 솔직히 함께 활동하면서 진영 씨한테 서운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 땡. 아, 늦었어요. 이거는 시간이 있는 문제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서운한 게 없으면은 이게 관계 발전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애정이 있기 때문에 서운함도 있는 거죠. 그만큼 정이 있기 때문에 서운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 서운한 게 있었지만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고 서로 잘 얘기를 해 나갔다. 우리가 서운한 게 없는 분들은 팬분들밖에 없죠. 그렇죠. 네, 너무 고마움밖에 없는. 아우, 네. 둘 다 잘하네. 그러니까요. 매니저. 정신 많이 차렸습니다. 정신 다시 한번 차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보면 안 되는 거군요. 네. 본인이 물어보시면 반대로 물어보시면 되죠. 형이 한번 물어봐봐. 저 그대로. 제이바가 생각하는 진영의 장점. 장점 많죠. 네. 시간 초과. 네. 아, 그게 아니라 진짜 너무 가족 같은 친구고. 이제 뭐 다른 갓세븐 멤버들도 다, 영재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대화가 잘 돼요. 네, 대화가 잘 되고 뭔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재밌어졌어요. 약간 뭔가 능구렁이 같이 되고 약간. 맞아요. 뭔가 포인트들을 약간 이렇게 잘 캐치해서 약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 네. 공격하지만 이게 공격이 약간 재미로 다가온다. 약간 이런 거죠. 진짜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더 할 필요는 없다. 아, 그럼요. 네. 적당히. 다 선이 또 있죠. 네. 그럼 JB가 생각한 영재의 장점. 영재의 장점. 이건 대본에 없었는데. 영재는
와인잔을 잘 잡지. 아. 진짜. 와, 진짜 이 형 진짜 대단하다. 와. 영재는 영재는 약간 익살스러운 표정을 잘 짓지. 아, 영재는 약간, 제가 매력적인... 끼를 요즘 물올랐어요, 영재.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까 내가 뒤에 모니터 보는데 영재가 머리만 둥둥 떠 있는 줄 알았어. 너무 올블랙이라 보는데 저거 뭐지 했었어. 올블랙은 또 네, 죄송합니다. 왜요? 무슨 말 했어요? 또? 아니요. 올블랙은 또 올블랙이지. 좋았어, 좋았어. 정말 좋았어. 그렇죠. 좋았어. 네. 그럼 이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게 있잖아요. 네. 우리 한번 이거를 배경으로 저희가 사진 한번 찍자. 사진 한번 찍읍시다. 네. 네. 와. 센터에 앉아달래. 센터에 앉아달래. 근데 이러면 여기 팬분들이 안 보이지 않는구나. 중간에는 길이 있어서. 그럼 요렇게 두고. 아, 저희가 들고? 왜 이렇게 떨어질 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네, 자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아가봉 들고 아가봉. 자, 아가봉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네. 자, 신호 주세요. 자, 하나. 자,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둘, 셋. 아, 저기 셔터 소리 나네. 네. 여기 내려. 얘들아 나와. 나와요 이제. 장난이지로. 이래졌다니까. 이렇게 약간 능글능글해졌어요. 아주. 다 내려놔요. 그렇지. 나도 많이 내려놓고 있지. 뭐. 네. 그러면 제비 팬콘에 같이 함께한 소감 어때요, 진영 씨? 아, 짧았지만 되게 굵게 함께. 네, 아주 굵었어요. 네. 좋은 소통했던 것 같고요. 네. 재범이 형이랑 한 10년 동안 같이 하면서 항상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팬분들이 너무 갑자기 훈훈해? 아니,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알겠어. 장난. 아이, 섭섭하다. 알겠어. 아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변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진 저의 형이지만 되게 좋은 동료고 친구라서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좋았던 것 같고. 친구는 좀. 곧 법이 바뀌어.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법이 있어. 빠른 일 없앤다고 들어가지고. 미안한데. 오케이. 일단 저 소감 좀. 예. 이런 아티스트를,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팬분들은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0년을 같이 하면서 봐왔던 친구니까, 동생이니까, 제가 산 증인으로서 여러분 항상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영재 씨는 어떠셨어요? 저요?
저는 사실 오늘 그냥 재범이 형 오랜만에 봐서 또 기분 좋았고 그냥 참 사람이 똑같아서 좋았다. 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냥 똑같구나 아직도.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이렇게 아 영재하리고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오마이 내가 참 무서우네. 아, 아니 바로 돌려 봐. 아니 이것도 좋지 않은 말인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변할 그러니까 제가 하고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변할 곳은 예쁘게 변했고 원래 예뻤던 곳은 안 변했다. 아, 맞아 머리가 짧아졌잖아. 네. 팬분들 소리 질러. 그런 뜻이에요. 아니 그렇게 짧은 머리가 좋았어요? 팬분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나처럼 또 너무 짧으면 안 돼. 아 그치 그치 그치. 너무 짧으면 안 좋더라고. 지금 많이 길렀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죠? 아, 네. 처음 잘랐을 때 장난 아니었어.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네 재범이 형과 저 진영이 형 그리고 갓세븐 멤버들 계속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곧 재범이 형이 준비한 무대를 만나볼 차례예요. 네. 아 이제는 또 재범이 형 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이제 진짜가 네. 다가옵니다. 저랑 진영이 형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네. 재범이 형이 무대를 시작할 거니까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그 진영이 유미의 사포들 2 많이 봐주시고요. 네 영재 그 끼부리는 슈가 네 많이 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늘 와줘서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갓세븐 인사로 네 인사해 주세요. 리더 아 오케이 자 둘 셋 지금까지 갓세븐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파이팅. 자 귀여운 거 하나 둘 셋. 자 섹시 표정 가야죠. 하나 둘 셋. 으른 섹시. 아 창피해. 창피하다뇨. 네네. 자 아가새를 향한 윙크.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코너로 넘어갈게요. 행복하네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 거 인정합니다 진짜로. 예.